네,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소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해외 쪽 점검을 해보니까 또 다시 한번 상해 종합지수가 또 들썩이네요. 좀 낙폭을 줄이나 했더니 1% 넘게 내리면서 우리보다 더 빠져요. 아까는 우리보다 덜 빠지고 덜 있었거든요. 빠지고 있었어요? 예. 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본 거는 리세션. 갑자기 또 아래 공포 여기저기서 뭐 막 이런 기사가 막 나오고, 나오죠? 예. 네. 금리 역전. 막 이런 거 얘기 나오고, 또 하나, 주식시장 보시는 분들은, 네. 그게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뭐 어쨌다고. 1년, 만약에 하죠. 리세션이 온다 하더라도 1년 뒤에 온다고 하는데, 그럴 때 그동안은 많이 올랐는데, 이러면서 지금은 시장은 그래서 오히려 더 가만히 있는다는 생각도 들어. 아, 시끄러워.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좀 시장이 좀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경제학자분들께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황들을.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오히려 이런 상황도 겪어봤더니 1년 동안 올라갔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괜찮다, 종목들 보자,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결론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회장님. 예. 그나저나 우리 명석이 형 거래 가셨어요. 아, 제가 또 반복하겠습니다. 1일짜리 군대 갔습니다. 예비군? 예. 아. 내일 제대해서 온다고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 또그 깔끔한 친구가 또 예비군복 입으면 또 얼마나 또 건들거릴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그 유니폼만 입으면 왜 그거 그럴까요? 묘한 힘이 예, 있어요. 참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입으면 어지간하면 다 양아치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지금 군복 시장 얘기? 입었나요? 예. 어떻게 된 거죠? 진짜 이렇게라도 헛웃음을 지어야 되네요. 다우가 400포인트 빠지고 나스닥이 20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이거는 조금 섬찔해요. 많이 빠졌죠. 네네. 예. 통상적으로 뭐한뭐세 자릿수 등락 뭐100포인트 150포인트 아니면 뭐 많이 가봐야 200포인트 다우 기준으로 그런 상황이고 뭐 사실 지수라는 게 1%만 오르든 내리든 뭐 어쨌거나 많이 움직이는 건데 이게 2, 3%대로 지수가 움직인다 하는 얘기는 뭔가 시장에 변곡점이 왔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우선 이제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고 이렇게 오게 된 배경을 한번 따져 봐야겠는데 S&P 500이 이런 상황입니다. 요즘 뭐저 차트 그냥 심플하게 선두 개만 걷는 거 아시죠? 네. 51선, 200일선. 하도 월가 애들이 이거 좋아하고 또 알고리즘도 그러게요. 이거 기준으로 짜놓은 것 같아가지고요. 자, 지금 이때 나왔던 데드 크로스, 51선이 200일선 물고 내려오는 데드 크로스 이후 이제 조금 더 가면 골든 크로스도 가능할까 하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작년 고점까지도 가나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우선 이렇게 이제 지난 금요일날 꺾이면서 이키 레벨 2800을 다시 내려왔죠. 옆에 이렇게 설명도 썼습니다만 네. 이때 크리스마스 다음날부터 이렇게 제롬 파월이 그 1월 3일날 전미 경제학회에서 연설하기 전까지는 앞만 봐도 저는 이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이른바 폭락 방지팀 움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돌아서면서 이렇게 왔던 그건데 자 이제 200일선 제대로 올랐었나 한번 확인도 했다가 가도 돼 했는데 2800이 다시 내려왔는데 이쯤 오면서 이제 차트들은 많이 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시하는 이 다이버전스 이거는 뭐 거의 일간 차트 경우에는 1년에 한 제대로 된 다이버전스 만들어진 게한두번 나올까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 다이버전스만 이렇게 보고 거래해도 적어도 잃지는 않는다 뭐 아니면 큰 기회가 온다 이제 대부분의 주식하시는 분들이 1년에 어떻게 두 번만 하고 사나 그렇죠. 예, 이래서 매일매일 문제죠. 보시는데. 네. 자 그다음 보잉도 한번 보시죠. 네. 보잉은 월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 인터넷 검색해서 그대로 캡처해 왔습니다.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 나온 이른바 하락 장악형이 월간 차트에서 나왔어요. 자, 1월, 2월 짱대 양봉이 나왔고 그 이전에 이미 엄청나게 올랐고 트럼프 취임 이후 제일 수혜를 받는 그렇죠. 종목이라면 이거 네. 아닐까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737 맥스 기종이 이제 사고를 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운항 중지뿐만 아니고 기존의 주문까지 취소하고 지금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보잉인데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디오피아 항공사에서 두 번째 비행기 떨어졌을 때 저점. 네. 그 밑으로는 좀처럼 망가진 게 결국 금요일날 그 밑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하죠. 예. 요거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하락 장악행이에요. 장기 상승 추세 이후 그러다가 뭐 이 엄청난 짱대 음봉이 그 이전 캔들을 확 다 감아버리고 거래도 대량으로 터지고 이런 상황에 기술적 지표들은 또 다이버전스 나오고 그것도 월간 차트에서 이렇다면은 뭐 보잉은 아마 다우 지수에 가장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우가 이렇게 그렇죠. 더 힘들어 보였던 거 힘들어 보였던 싶어요. 거죠. 네, 네. 다우는 서른 개 종목 그냥 뭐 거래량이나 시가총액 안 따지고 그냥 단순 평균에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뭐 한 뭐 20개 종목 빠져도 10개 종목 굵직한 놈만 이렇게 올라도 지수는 많이 오르기도 하는. 근데 반대 경우가 이렇게 되면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자 미국 이렇고 독일 자 이따 살펴보시겠습니다만 결국 지금 이렇게 된 게 ECB도 물러서고 연준도 물러섰는데 결국 경기가 안 따라주더라 하는 게 이른바 독일 PMI 쇼크였죠. 독일뿐만 아니라 무슨 뭐 유로존 전반적인 PMI 미국까지도 지난 금요일 같이 나왔는데 네.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고 우리 코스피 지금 50일 200일선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다가 지금 오늘 보는 자 50일선을 살짝 하회해요. 네. 자, 이 선도 지금 한번 올라서나 싶었던 게 두 번 살짝 올라서는 느낌인데 또 실패하는 느낌이죠. 거래량 다이버전스라는 부분도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 많이 보실 거고요. 네. 자, 코스피 이걸 갖다가 일목 균형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 부분은 채워졌죠. 10월 10일 날 갭은 채워졌습니다만 지금 그동안에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뭐 차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이중바닥 맞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간다. 그렇게 제시했던 게 대충 2300포인트에 근접하는 뭐 그런 레벨이었죠. 근데 그게 지금 갭만 채우고 지금 힘이 딸리는 모습이고 일간 일목균형표 상황은 결국 구름단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기다가 더 약간 기분 안 좋은 지표는 요거예요. MACD 오실레이트예요. 네네. 요거는 올라가다 다시 네. 올라가다가 플러스 전환을 앞두고 다시 마이너스로 살짝 나오는 스타캐스틱도 꺾이고 요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요 구름대 하단 뭐 2110선대 지금 현재 2150 2150이요. 예. 그러면 이제 남은 여유가 한 40포인트 안팎이란 얘기입니다. 이 정도에서 밀리다가 반등을 모색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것도 2110 라운드도 그냥 무너진다면 이 구름대 하단도 무너진다면은 아 이거 좀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 하는 생각까지는 해볼 수 있죠. 네네. 아까 삼성전자 뭐 진단해 주셨습니다만 51선 201선 해보니까 자 얘가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죠. 한번 진통이 있을 만한 레벨입니다.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조금 차트 상황은 좋아요. 차트 상황은 좋은데 한번 귀추가 이제 주목됩니다. 뭐 땡기면 할 수 없고 땡기면 할 수 없고. 근데 누가 땡기죠 이거? 네. 그거는 그런 어떤 네. 그게 이제 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이렇고 뭐 중국이나 이런 부분은 차트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니케이도 마찬가지고. 네, 거의 미국하고 같이 간다고. 미국하고 예. 같이 가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금 시장에서 이 FOMC 회의와 관련된 부분은. 경기가 그렇게 안 좋나로 봤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 지금으로서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말씀을 하시,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왕창 푸는데 예, 뭐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뭘까에 대해서 너무 시장이 안 움직여서 한번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결국은 저는 그때 소장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1월에 네. 제롬 파월 의장이 벌벌 네. 떨면서 원고를 읽었다. 아 그러면은 연준이 이렇게 빠르게 시각을 바꾼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거를 확실하게 생각해서일까? 뭐 이런 얘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는 뭐 그거보다는 네. 그때 한번 어디 끌려가서 맞고 왔구나 싶었고. 네. 아 연준 거기까지는 좀 그러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예. 네. 그러니까요. 자 지난주 22와 연준이 연달아 있었죠. 연준이 좌우지감.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확인했고 네. 목요일 날도 그닥
이거는 뭐, 나 비둘기도 보통 비둘기 알고 슈퍼 비둘기야.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 폭도, 점도표 폭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었어요. 예. 이미 예. 다 다루셨겠지만 한번 복귀해 볼까요? 네. 자, 이거 보시죠. 글로벌 모니터스 가정 그래프입니다. 뭐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건 12월 FMC. 12월 3, 6, 9, 12 때 보통 보면 점도표를 찍어주잖아요. 뭐 저거 편한 대로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점도표가 뭐 포워드 가이던스네 무슨 뭐 투명한 경제 통화 정책의 어떤 안내선에 이러다가 저기에 너무 시장이 막 목 매달면은 그거는 그냥 참고 사항이야. 예, 꼭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때만 해도 연준은 센 척했어요. 네. 뭔 센 척이냐 이거죠. 2.25에서 2.5%로 금리 올렸잖아요. 올리고 나서 2019년에는 두 칸 더 올라갑니다. 중간값이. 네. 그래서 금리 인상 두 번 더 할 거고 내년에도 한 번 더 할 거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3월 15일 날요. 파란색 보시면은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웃기네. 계속 내려가고 있었죠. 네. 예. 이때쯤 뭐 금년 말 금리 못 올릴걸. 내년에 내려야 될걸.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프라이싱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지금 이제 이번 지난주 나왔던 FMC에서 이제 2018년 칸은 없어졌죠. 네네. 2019년 현재 2.25에서 2.5 사이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그때는 2.25에서 2.5 사이에 즉 금년에 2019년에 금리 올리지 말았으면 하는 FMC 위원이 두 명밖에 없어요. 네. 제임스 블라드 플러스 한 명일 텐데 이 두 명이었다가 이게 졸지에 11명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안될 거다 하는 얘기예요. 예, 예. 그 얘기는 뭐죠? 점도표 상으로는 무려 50bp나 금리를 그쵸? 인하한 네, 거예요. 네, 네. 50bp나 금리를 인하했고 그런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아, 25bp는 굉장히 아니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점도표를 갖다가 네. 한꺼번에 두 클릭 내린 적은 과거에도 두 번 있긴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FMC, 그 다음에 2016년 3월 FMC. 그때도 2016년 3월은 뭐겠습니까? 2016년 초 기억나시죠? 중국 뭐 망가지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난리 힘들었던. 그때만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요. 그래요. 이 상황. 그래도 아직 자존심은 남아 있는지 내년에는 그래도 한 번 더 올렸으면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면은 거기다가 예. 그까지 해버렸잖아요. QT 그거 9월 가면은 그 저기 중단한다. 중단한다고 자산 네. 축소 중단한다고 네. 예. 네. 그게 또 얼마나 물러서 버렸느냐 하면은 그게 12월 FMC 때 기자회견에서 예? 12월에 그때 장 21일 날 그때 막 장 부러지고 하던 그때가 FMC 때 크리스마스 전에 막 난리치고 했던 게 기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네. 왠지 그게 좀 시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것 같으니까 연준이 재투자를 안 한다니까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또 그게 무슨 뭐 실물 경제에 실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됐네 안 됐네 뭐 이론가들 간에 따질 수도 있는 얘기지만 그냥 제 일감으로 돈 줄 쪼는 거잖아 싶어서 네.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때는 또 QT가 이슈였어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건 어떻게 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도 막 난리는데 그 5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재투자 중단하는 거 그것도 스탑해라. 시장 좀 느껴라. 필드 마켓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그 시절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했을 때 그때 파월 의장은 아주 뭐 싸한 표정으로 그거 오토파일럿이야. 자동 항법 장치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표대로 그냥 가. 지표대로가 아니고 애초 우리 네. 얘기해왔던 대로 네, 매달 500 네. 한도 내에서 그냥 재투자 중단할 거야 했던 그 사람이 이제 3개월 만에 말을 바꾸는데 그냥 9월 달에 중단한다. 요 카드 정도는 아껴놔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또 증시가 나쁘고 이러면은 우리 QT 뭐 좀 중단할게요 라고 해서 또 혹시 압니까? 또 시장이 받쳐질지. 네. 그런데. 줄 수 있는 거 다 줘버렸어요. 다 줘버렸어요. 그 다음에 뭘 카드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인하밖에 없어요. 어? 만약에 되면 인하밖에 없어요. 근데 자 이제 이래 되면은 네. 금리를 내리든지. 네. 또 그 조자룡 헝칼 나와야죠. 또 양적 완화 4탄인지 5탄인지 뭐 이제 시리즈 넘버도 네. 애매해졌는데. 네. 또 양적 완화를 하려는지. 아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경기에 더 많이 저기 주목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 그런 상황이라서 네. 상당히 좀 애매해지지 않았나 연준 쪽에서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맞는 거였나? 시장 상황은 정말 더 잘 알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소장님은요? 그 양반은 그 양반이란다. 그분은 네. 뭐 시장 상황 잘 알았으라기보다 아무도. 너무 제가 성의 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주가가 증시 무조건 오르는 게 자기로서는 좋은 거고. 아, 하긴 에? 두 가지 선거에서 이기는 나 이건 거, 잘했잖아. 주식 올라가는 거 두 가지 보고 있으니까. 내만큼 주가 끌어올린 사람이 있어? 뭐 국민 여러분들 뭐 주가 오르니까 좋잖아요. 아무래도 저 한 번 더 밀어주시죠. 이런 분위기가 될 것이고. 지금 뭐 성과를 할 만한 게 뭐가 없으니까. 그다음 또 하나 금리 올리는 게 싫죠. 기업인이니까. 거의 네. 최근에 나왔던 네. 외신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도이치은행 한 군데서만 지난 뭐 한 20년 동안에 무려 20빌리언이니까 2빌리언이었나?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정도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출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아 그러면 금리 인상되면 이자 갚을 게 너무 많아지구나. 아 저도 막 2조만 대출 받을 수 있으면 저도 부자 돼요. 네네. 네. 뭐 그런 아, 트럼프 대통령 부자인 이유.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네. 문제는 금요일 날 결국 PMI입니다. 즉 아까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두 명밖에 없었던 연내는 금리 그냥 그만 올리지 했던 사람이 갑자기 11명으로 늘 정도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시장으로서는 네.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가져있는 그래서 FOMC 당일 날도 그렇게 시장 반응이 네. 뜨겁지는 않았어요. 주식이 오르긴 올랐지만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가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쟤들이 뭘 받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뭐 22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1.7에서 1.1로 확 낮췄죠. 뭐 제롬 파월 의장도 그랬죠. 미국 경제는 양호한데 조금 끌적지근한 거는 유럽하고 중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전부 남탓 하면 돼요. 남탓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게 유행이야.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것도 글로벌 모니터에서 잘 정리된 차트라서 그냥 캡처해 옵니다. 아, 독일 실물 지표 같은데요? 예. 독일 네네. 마켓 PMI죠. 네. 요 오렌지 색깔 보시죠. 제조 PMI예요. 요거 우리 아시잖아요. 50 기준으로 50 위면은 뭐다? 업황이 그래도 경기가 좋다. 경기가 거? 좋다. 확장 국면이다. 네. 50 아래면은 수축 국면이다. 수축 국면이다. 네. 자, 툭 떨어졌는데 3월 제조 PMI가 자, 우리가 2012년 8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근 한 7년 만에 최저치. 지난 15개월 동안 계속 하락만 이때 한번 빼고는 계속 14번이나 떨어졌는데 지난 1, 2, 3 전부 다 50 아래라는 얘기죠. 같은 날 프랑스도 50 아래로 유로존도 71개월 내 최저치 이런 상황에 미국도 나왔어요. 미국은 아직 50입니다. 52.5예요. 네네. 그러나 절대치 자체가 이제 2017년 6월보다 이후 최저치고 그런 상황에서 우선 유로존 제조 왼쪽에 있는 이 오렌지색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이건데 미국은 뭐죠? 요 파란색. 그나마 50 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죠. 자 제조업도 약간 덜 약간 연한 오렌지색 유로존보다 미국이 더 위에 있죠. 이거네요. 상대적으로 괜찮다. 상대적으로 괜찮다. 네. 통화는 상대적 가치라고 한다면. 통화는 상대적. 오케이. 네. 순영이한테 잘 말씀하셨는데. 자, 금년 들어서 당혹스러운 게 그거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해 넘기기 전에 봤던 주식 전망은 죄다 상저하고였는데 상반기에 뭐 다들 쫄아가지고. 네, 네, 네. 10월부터 12월까지 그 빠지는 장보고 다 쫄아가지고 상반기 오르겠어? 좀 더 밀리다가 하반기나 가면 오르겠지 했는데 웬걸 죽을 나와버렸어요. 네. 또 외환시장에 대한 전망은 이제 뭐 달러는 약세로 가지 않을까? 연준은 떨어지질 않네요. 네. 연준은 이제 더 올리기 힘들잖아. 금리. 대신 뭐 유럽이나 일본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연준이 물러서니까 야들도 같이 물러서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은 어느 쪽 경기가 더 나은데. 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제일 나았거든요. 그런 식의 흐름에서
달러가 요즘 잘 안 밀리는 거 그런 상황. 근데 소장님 달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약세를 보여야지 예. 자금 흐름 쪽에서는 그러니까 주식하는 입장에서는요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야 특히 좋죠. 신흥국 쪽을 보고 있는 이머징 쪽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한 부분은 달러가 약세여야만 돼요 지금은. 그러죠. 근데 지금 좀처럼 달러 약세 흐름이 안 추세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요게 좀 문제긴 한데 예. 계속적으로 이게 이어질지. 근데 네. 말씀하신 건 그대로거든요. 더 이상 뭘 더 달러 강하게 될 만한 부분이 없거든요. 현재. 그 이 차트 보시죠. 예. 어떤 차트일까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유로달러입니다. 예, 유로달러 왼쪽 차트 먼저 보시면은 자, 이게 금요일 날 독일 PMI가 아까처럼 그렇게 나쁘게 나오니까 거의 뭐 원빅 빠져버렸어요. 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갖고는 뭐 22가 들이댈 게 없고 똑같이 완화적이니까 그러니 이제 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나쁘네 하는 거였고 이거는 유로가 급락을 한다는 얘기는 달러 강이죠. 네. 달러 엔데스는 올라버렸어요. 네. 근데 달러인 만큼 또 어떻게 되죠? 우리 엔화가 강하죠. 엔화가 강해지는 네. 경우는 주로 주가 빠질 때였죠. 그렇죠. 아베노믹스 등장 네. 이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년간 또 알고리즘도 그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주식 안 좋으냐 엔 사라. 아니면 스위스 프랑 사라. 이런 식의 주문이 나가게 되어 있는 그런 식의 흐름인 거죠. 그러니 지금 이렇게 본다면 또 그렇다고 뭐 브렉시트도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파운드도 최근 강세이긴 합니다만 제한적이고 이래저래 봤을 때 달러가 잘 안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답을 더 주시지는 못하실 것 같으세요? 전망이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있죠. 예예. 예. 굉장히 힘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22는 뭐라 그랬죠? 연내는 금리 더 이상 안 올려요. 그리고 9월 달 가서 TLTR로 세 번째 TLTR로 할 거야. 돈 푼다는 거죠. 예, 많아. 예. 근데 연준은 우리 9월 가서는 대차대조표 정상화 QT 중단할 거야. 9월쯤 가면은 유럽은 돈 더 풀리고 미국은 뭐 QT를 중단한다 하는 의미 뭐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지금 상대적으로는 어쨌든 네. 뭐 미국 쪽에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거기서 생기겠는데요? 예, 뭐 좀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나마 우리 환율이 아직도 1130원대 우리가 계속 봐왔던 레벨 이 안에서 놓으니까 뭐 단적으로 1130 기준으로 밑으로 빠져야 30원. 네. 1100원 밑으로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얘가 마음 같아서는 예전에 그 우리 좇고 있던 레벨 1140 내지 50구간 이것만 열면 1200원 확 간다? 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위로도 네네. 한 30원. 아. 우리는 우리만큼은. 우리만큼은. 예, 네, 그런 상황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네. 만약에 이 예상이 금년 내에 그래도 지금 현 레벨에서 우리 달러 환율 기준으로 밑으로 밀려봐야 30 위로 30 할까? 라고 보고 있는 게 리즈너블한 전망인데. 네네네.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네, 네. 만약에 이게 1160 라운드에서 멈추지 않고 자꾸 1200 쪽으로 가자고 덤비는 환율로 연내 치닫는다면 그거는 아무래도 언젤가 될까? 우리 모두가 장에서 기회를 보고 있고 뭐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 찝찝하게 있는 도대체 2008년 9년 이후 지금 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거 언제 끝나고 잘났다는 애들 입만 열면 하는 그놈의 경기 침체 언제 올까? 빠르면 2018년에 했던 애들이 작년에는 물러서면서 2020년 또 아닌 것 같으니까 2021년 자꾸 뒤로 미루는데 이놈의 경기 침체 어떻게 올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현실화되는 케이스가 1160도 올라서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이제 환율, 이준호 선생님은 환율 쪽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동안 계속 네. 그래 오셨어요. 네. 근데 지금 1100,
60원이 뚫려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가장 보통의 생각은 1130원 올라가봤자 1130에서 아래위로 해봐라만 한 2-30원이다. 네.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시장 역시 묶여있다는 지난주의 상황들을 그래도 어쨌든 이번 주까지 그 뷰가 이제 조금 이제 그거 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확인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친구들 허겁지겁 이제 애프터 서비스에 나설 거예요. 연준? 연준 FOMC 위원들이 뭐 대거 나옵니다. 뭐 이런저런 뭐 아니 뭐 네. 이런저런 어떤 마이크 잡을 기회가 생기고 유럽 쪽도 드라기 총재를 비롯해 가지고 무슨 뭐 피트 프라이어트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등 해갖고 여러 명이 많은 발언을 하면서 이 양반 저 양반 할 것 없이 또 횡설수설 막 할 거예요. 시장이 노이즈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또 완화적인 그런 뭐 어떻게든 시장 리스크를 저거가 잘 보고 있고 관리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모르겠어요. 연준위원 중에 누가 용감하게 당장 금리 인하 해야 될 것을 나는 본다라고 얘기를 할란지 하면은 시장은 환영할 듯한 그렇다고 했을 때 환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번 주에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그래 네 입에서 좋은 얘기 나오겠나 싶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한 3개월 올랐습니다. 네. 한 3개월 올랐으면은 좀 쉬었다 가시죠. 여기서 이제 다시 꼬르박습니다라고까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하루 이틀 이러다가 그냥 전고점 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욕심이요 희망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지표나 기업 실적이나 무슨 회계 법인들 아유 막 감사하게는 못 내겠어요. 이렇게 샀는 여기서 뭔 놈의 주식입니까? 네. 쉴 때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은 주가는 올랐는데 실적이 안 떨어져.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만 경기가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예.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것도 일단은 이번 주는 좀 이런 점들을 보자라고 말씀하셨고 거기 사이에서 봐야 될 여러 가지 체크포인트 사항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는 좋은 말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주기를.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급하게 많이 왔던 거, 그거는 그거는 감안해야 좀 됩니다. 소화를 네. 시켜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자만 같이 얘기하면 그렇게 시간이 빨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예. 휘딱갑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